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에든버러에 도착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조문객이 75만여 명이 넘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영국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추도 예배 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8명의 군인에 의해 운구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참나무 관에는 스코틀랜드 왕기로 덮였습니다. 여기에 여왕의 아름다운 왕관을 올렸습니다. 성 자일스 대성당으로 모여든 수만 명의 시민들은 여왕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We've been on the go since 4 o'clock this morning. And we started queuing about 8 o'clock down at the meadows to get these wristbands to get in. It's been worth it. It's been worth it. 이후 런던으로 이동한 뒤 오는 14일 웨스트민스터 홀로 옮겨져 나흘간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19일에는 여왕의 국장이 엄수됩니다. 여왕은 윈저성 내 성조지 교회에서 예식을 마친 후 지하 낙골당에 있는 남편 필립 공과 함께 영면에 들어갑니다. Through all the years of her reign, the Queen, like so many generations of our family before her, found in the hills of this land and in the hearts of its people a haven and a home. 영국 정부는 75만여 명의 조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테러 시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조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